일정 기간 BNR17을 먹으면서 운동량과 식사량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너무 운동스러운 운동을 하면 금방 또 포기하게 되니까 좀 재밌게 즐거운 스포츠를 하고 싶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고마워. 활동적인 레포츠인 인라인 스케이트에 관심을 갖게 된 아비가일. 축구를 하면서 느꼈던 하체 근육 부족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도전을 합니다. 처음 타보는 인라인 스케이트, 과연 잘 탈 수 있을까요? 너무 빨라요. 인라인 스케이트가 유산소 운동이라서 건강에 좋고 관절에 무리가 안 가요. 이렇게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운동에 재미를 붙인 아비가일. 좋아하던 빵과 과자, 그리고 달콤한 젤리도 먹지 않고 있다는데요. 대신 색다른 간식을 만들어서 허기를 달래고 있답니다. 그런데 뭘 만들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해독 주스 만들 거예요. 그린 주스. 뭐 건강하게 먹는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집 대청소하는 것처럼 몸도 대청소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장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해독 주스까지 만들어 먹고 있다는 아비가일. 결심을 단단히 한 것 같네요. 100살까지 사는 거야! 찐찐!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장수하세요. 설탕 안 넣었는데 달다. 와, 그게 바로 좋은 탄수화물. 살을 빼기 위한 노력과 함께 BNR17을 꾸준히 먹는 것도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엄마! 네. 그것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먹으면 진짜 좋은 게 있거든? 어떤 건데? 이건데 유산균도 이렇게 나와? 어떻게 먹으라고? 이렇게 쑥 넣으면 돼. 간단하네. 화장실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뭔가 갔다 오면은 뭔가 되게 상쾌한 그런 느낌이 좋고 긍정적인 변화를 느낀다는 아비가일. 검사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3주간 BNR17을 꾸준히 먹고 생활 습관과 식이요법 조절을 했다는 그녀. 체질량 지수와 혈액 검사를 통해 몸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바지 세트로 딱 입으셨네. 네, 맞아요. 이거 하던 대로 잘 했죠? 열심히 하고 있으나 약간 마음이 약해지는 날도 있어요. 전에는 보니까 약간 고지혈증도 있고 뭐 당뇨는 아닌데 그 콜레스테롤 같은 게 좀 높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떨어지고 보니까 체지방도 한 2kg 정도 빠졌거든요. 표준 범위를 훨씬 넘었던 체지방 수치가 줄어든 아비가일. 내장 지방은 낮은 상태인데요. 복부 지방률은 표준보다 살짝 높지만 지난 검사에 비해 줄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뭐 비해가지고는요. 그때보다는 이제 좀 지방도 줄고 근육도 늘었기 때문에 그대로 만약 그 식이요법만 좀 받고 운동하게 되면은 아마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